자,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실시간 증시 수다 이어갈 텐데요. 자,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전문가님도 예. 한 해 좋은 저희 정보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예. 올해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내년을 대비하는 준비도 미리 해야 되겠죠? 뭐 이제 네. 올 한 해 마지막이니까 내년에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지 그동안 뭐 많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.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? 내년에는 코스닥이 많이 갈 것 같아요. 코스닥에 한번 열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뭐 투자 시장에서 또 요즘에 좀 NF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너무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냐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데 투자 시장은 이 성장성을 먹고 크는 시장입니다. 그 주식 시장도 뭐 성장주가 많이 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NFT, 메타버스 등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요즘 비트코인 초기일 때처럼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데요. 단지 위험하다,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. 비트코인도 초기에 그랬듯이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거죠. 그렇다면은 뭐 2차전지 또한 NFT, 메타버스 등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좋은 수익이 발생될 그런 시기가 내년에 더욱 도래할 것이다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. 자,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닥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.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, NFT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여전히 좀 뜨거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관련된 종목이나 이 투자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이걸 어떤 식으로 네. 투자하고 어느 걸 골라야 될지 시청자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팁을 좀 주실까요? 예, 일단 이 시간대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네. 이제 펄어비스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. 네. 펄어비스. 뭐 위메이드도 대단한 기업입니다. 위메이드도 대단하긴 한데 이제 미르4 게임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아이템의 현금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펄어비스가 좀 다른 것은 위메이드가 게임 내 재화인 뭐 흑철, 드레이코 등 위믹스의 가치를 적정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 게임사가 위믹스 코인 시세의 경제에 수급을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게임 내에서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인데요.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가 상당히 생각이 다릅니다. 뭔가 미국의 로블록스처럼 다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죠. 지난 TGA 행사에서 도깨비 관련 영상을 펄어비스가 좀 공개를 했고 12월 7일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좀 체결했죠. 또한 이제 CJCGV, CJENM 등 올리브영 등과 제휴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또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에서 펄어비스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구현을 하려는지 본다면요. 처음에 이제 경복궁 긍정전이 쫙 나옵니다. 결국 이제 한국 관광공사가 앞으로 도깨비 게임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려는 역할을 의뢰할 것이다라는 뜻이고 이런 배경 속에 이제 K여행, K드라마, 각종 이제 국내 관광지를 24시간 알리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을 표명한 거죠. 그 영상 또 중간에 이제 BTS가 다이너마이트 춤을 추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하여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뜻인다면요. 그 무대가 이제 엠넷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제 CJENM도 매년 엠넷을 통해서 전격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를 도깨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. 여러 K-POP 콘텐츠들이 도깨비를 통해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은 뭔가 이제 같이 상상하면서 엔터주 또한 이런 NFT 시장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들이 이제 기대감 속에서 저는 펄어비스를 좀 토픽으로 본다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. 이제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를 좀 살펴본다면은 로블록스가 이제 나이키, 구찌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게임 내에서 나이키랜드를 만들어서 미니게임 또는 관련 아이템,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. 이 펄어비스도 뭐 SM이라든지 또 필라, 빈폴, 뭐 한화 등 또 부산 국제영화중하고 또 MOU를 진행 중인데 그거와 다르게 위메이드는 이제 게임을 우선으로 게임 내 경제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 100개의 게임에 도입하겠다라는 처지라면은 펄어비스는 좀 다른 방법, 로블록스 시스템으로 가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서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 뭔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뭐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이 투자 열기는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그런 흐름 잘 지켜보고 펄어비스 말씀해 주신 것도 한번 추이는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전문가님 올 한해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또 설명도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. 새해 그럼 또 좋은 이야기 갖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쇼. 네.